별당이라는 작품은 제목에서도 조금 느껴지듯이 행복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게 사실 죽음이 항상 끼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매 순간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기 마련인데, 삶이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한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 새 노인들이 어떤 그 하나 여행을 떠나면서 죽음을 선택하라고 여행을 떠났지만 오히려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더 깊게 하고 돌아오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태령 할머니, 신대방 노인, 구포발 노인 이렇게 그 지하철 이름을 등장하는 새 노인들이 이 서울이라는 지하철이 갖고 있는 어떤 순환성이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면서 늘 어떤 정거장을 깜빡 놓치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내려야 될 목적지를 지나치기도 하고 또 서울에 계신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이라는 특징 공간 안에 있어 보면 누구나 한번 정도는 체험해 볼 만한 게 내가 가보지 못한 역들이 늘 방송에서 나오지만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히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한 번도 오프로드로 가보지 못한다면 가상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역들, 정거장들 이런 것들이 새 운영을 통해서 좀 일종의 어떤 순환되는 느낌,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극 자체가 약간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중심으로 캐릭터에 맞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데 되게 중점을 많이 뒀고요. 이 남태령과 신대방 고파월은 이제 모텔로 자살하러 가는 그 부분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데까지 거의 하나의 곡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드라마 위주의 그런 곡들 작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통통 튀는 발랄함과 그리고 슬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약간 우프다라는 말 쓰죠. 웃긴데 약간 슬픈? 그런 우픈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유머 작가와 작곡가가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대화 시킬 때그좀더잘 보이도록 더잘 느낄 수 있게 웃다가 울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각화하고 연기로 풀어내고 어쨌든 연습실에서 많이 웃고 있어요. 웰다잉이잖아요. 잘 죽는 걸 통해서 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삶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들이 관객들이 보고 각자의 죽음의 어떤 각자의 의미 있는 죽음이 어떤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교감을 일으킬 때 사실 어떤 기쁨도 교감을 일으키지만 사실 삶이 헛헛해지거나 좀 외로워지는 순간에 급한 교감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감 속에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랄까? 이들이 어떤 자신의 남에게 설명하지 쉽게 설명하기 곤란했던 가족사의 어떤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나의 문제,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의 문제가 그에게 옮겨가서 일종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꾸며보고 싶었습니다.